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현대차 관련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사업부의 분사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포티투탓을 인수를 했는데 모빌리티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관련 조직을 이 포티투탓 쪽으로 통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이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 소식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5와 EV6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미국 시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완공 목표가 2025년인데요.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어제 기아와 함께 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 4% 내외의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슈완스와 미국의 식품법인인 CJ푸드 USA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식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먼저 이 슈완스는 미국의 냉동식품 기업으로 CJ제일제당이 지난 2019년 초에 인수를 했고요. CJ푸드 USA는 미국에서 비비고 등을 판매하는 현지 법인입니다. 양사의 통합으로 영업 플랫폼과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 등의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슈완스가 본부 역할을 맡으면서 앞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슈완스는 CJ제일제당의 인수가 된 이후에 꾸준하게 경쟁력을 늘려가면서 실적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도 전년 대비 13.8% 증가를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북미 시장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번 통합을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이 택배 인프라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택배 인프라에 6,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대전에 스마트 메가허브를 구축하고 택배 터미널 확충 그리고 자동화 등에 이러한 자금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는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투자 규모보다 거의 2배 가깝게 큰 수준인데요.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13%인 점유율을 2023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1%에서 올 상반기 45%로 역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쿠팡이 위탁 물량을 자체 배송으로 바꾸면서 물량이 이탈됐고 또 이에 따라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또 이번 투자와 함께 실적과 주가의 반등 가능성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광주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광주 신세계 백화점도 대폭 확장할 계획인데요.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 스타필드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광주는 최근에 유통 3사의 새로운 격전지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초에 더현대 광주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롯데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참여 의지를 가지고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더현대 서울처럼 또 각 기업에 또 긍정적인 실적에 영향 미칠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올 효과들과 또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